우선 그 서술식을 한번 펴봐봐. 그치? 오케이. 자, 서술식 펴보면은, 자, 혹시 모르는 거 하나 뭐 빨리 보여. 못 쓰겠다 하는 거. 혹시 뭐 와가지고 답 맞춰본 사람 있어? 여기 펴봐. 아니, 여기야. 얘다 서술식 5번 펴봐. 몇 번이 어려워? 5번? 5번 중, 5번 어때? 괜찮아? 자, 얘다 그거 없는 사람은 지금 그 뭐지? 답지를 봐. 그러면은 어떤 걸 하나 해줄까? 9번 한번 해볼까? 9번? 그치? 자, 9번 한번 볼게. 자, 요거는 조건이 지금 필요시에 어형을 변형하고 세 개의 단어를 추가하고, 현에 빨리 들어와. 이때 강조용법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강조용법을 바로 사용해서 영작을 하기가 힘들면, 그냥 요거를 주어 동사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써볼게, 그냥. 자, 어머니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여성 해방 운동이 도달했을 때였다는데, 나 여기 이때 강조구문 안 하면 어떤 말이야? 그냥 여성 해방 운동이 도달했을 때 어머니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걸 영작해줘야 돼. 그럼 여기 지금 접속사 우리 때 보이죠? 때. 자, 우리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누가 있어? when, 그치? when을 쓰고 나서 여기 뒤에다가 왼절에 여성 해방운동이 도달했다. 요거를 우리 영작을 해야 돼. 그럼 여성 해방운동 어디 있을까? 여기 보니까 the women 이렇게 보이지? 어쨌든 주어동사로 풀면 돼. 도달했다 어디 있어? 여기 arrived 돼 있지? 그럼 이게 이제 여성 운동이 도달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앞절에 좀 어머니들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mothers. 자, 그리고 그 절에 이제 동사가 시작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 시작하다 동사 비계를 넣네요. 뭐를? 생각하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think, 생각하다를 갖다가 모형을 바꿔줘야 돼. 생각하다가 아니라 생각하기 이런 거는 명사지, 그치? 근데 우리 비겐 동사 뒤에는 후보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니까 뭐 여기 따로 없어요. 뭐 to가 없던지 그냥 둘다다 써도 돼. to think. 또는 이거를 그냥 thinking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르게 이렇게 써졌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다른이라는 형용사를 줬거든? 근데 일단 우리 형용사는 반드시 꾸미는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앞뒤로 명사가 없어요. 동사밖에 없어. 그럼 쟤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differently라는 부사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형이 변형이 된 게, 얘 변형했고, 얘를 변형했지, 지금. 그치? 변형했지? 자, 그리고 이제 강조를 해볼게. 지금 여기서 뭐를 강조한 거야? 이거를 강조한 거야. 그치? 때. 그럼 어디가 강조돼야 돼? when부터 여기 절까지가 강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it is 하고 that 사이에다 저 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그치? 근데 내가 시제가 과거니까 it is 대신에 누구를 쓰면 돼? it was를 쓰고 여기 왼절을 그대로 집어넣어. 여기 이제 왼절을 갖다가 지금 강조한 거니까. 뭐 우먼즈 무브먼트라는 거 이상하네, 그렇지? 운동 부패, 그렇지? 무브먼트, 라이브들 쓰고, 자 우리 지금 하나의 단어 없고 그냥 대스 강조하면 돼, 대스 딱 썼어, 됐지? 됐었지? 얘들아 그 다음에 그냥 뒤쳐 그대로 집어넣어, mothers, again, to think differently 이렇게 써주면은 강조가 된 거지, 그치? 왼절을 강조한 거니까. 자, 이렇게. It was when the women's movement arrived that mothers, 그 다음에 began to think differently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우리 먼저 있잖아. 얘들아, 빨리 그 교재로 넘어가 봐. 교재 넘어가서 나머지 하고. 뒤에 남아있는 그 부분을 할 거야. 자, 이따가 답을 먼저, 이따가 답은 먼저 불러드릴게. 이따가 불러드릴게. 자, 우리 먼저 책으로 가볼게. 책으로 가서 오늘 우리 마지막 이제 대명사 부분 빨리 들어가자. 다 불러줄 부분 있지? 자, 아마 우리가 56에서 63 있을 때면?
이제 우리 56부터 답 맞춰야 되니?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끝에 저기 서술식만 맞추면 되니? 오케이. 서술식 불러줄게. 80에서 80페이지 한번 해보자. 얘들아, 답 오늘 못 써온 사람 답다 집어넣자. 80페이지는 되어 있지? 나왜 헛소리를 하고 있니, 얘들아? 아,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자, 우리 오늘 14에서 80. 내가 92까지 써놨는데 니네 거기 못 봤나 봐. 잠깐만. 우선 볼게. 불러줄게. 자, 빨리 다 집어넣으세요. 83페이지 4번 답은 알파벳 2번을 대시 아니라 was로 바꿔줘야 되고, 틀린 이유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이렇게 쓰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알파벳 A번은 그때 이제 같이 했는데, 기프티드가, 여기가 답이 그게 돼야 돼. 이제 재능 있는, 이따 봐줄 거예요. 자, B번인 oculate. 이렇게. 정확한이라는 단어 써주면 되고. 야, 6번이 좀 길다, 그치? 자, 이렇게 쓰면 돼. If you tried to copy the original 거기까지 쓰고, rather than, 자, 그 다음에 your imaginary drawing, 콤마를 찍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뒤에는 you might find your drawing now was a little better. 다시 한번 빨리 불러줄게. 자, if we try to copy the original, rather than your imaginary drawings, 콤마, you might find your drawing now was a little better. 자, 그리고 이제 85페이지에 1번은 B번에 우리 unconvincing을 자, persuasive란 단어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설득력 있는이랑 바꿔주고. 자, 그리고 D번에 correct는 mistaken. 잘못된,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돼. 자, 그리고 우리 2번의 답은 조건에 맞춰 쓰는 거. 자, that does not stop. That does not stop people from. 그 다음에 이제 assign 모양 바꿔줘야 돼. 우리 전치사 이제 assigning 하고 이제 동명사로 assigning one 이렇게 써주면 돼. 다시 한번 that does not stop people from assigning one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우리 A번은 cause. 자, 우리 원인이라는 cause를 써주고 잠깐만 이렇게. 자, B번은 자, 우리 아, B번이 그게 없고 2번이 complex 복잡한. 세 번째는 이제 research 이렇게 결과 이렇게 써주면 자 그리고 이제 86페이지에 7번은 자, the power of kind and generosity, the power of kind and generosity. 자, 그리고 이제 8번의 기호에서 우리 A번에 to, 전치사 to를 with로 바꿔줘야 되고, 자, 기호 C번의 that은 if 또는 whether로 바꿔주고, 알파벳 2번의 to answer은 answering으로 바꿔줘야 되고, 일단 요거는 좀 이제 뒤니까 쓰면 여기다 적어줄게. 그치? 너 이거 부르면 이제 또막 적느라고. 밑에 거.
나 적어봤어? 아, 그리고 이제 87페이지에는 10번의 기호 뒤에 스피디드업을 슬로우드 다운으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알파벳 E의 올드는 U로 바꿔주고, 선생님 이제 11번은 빼라고 써놨어. 11번은 사지 말고. 12번에 1번은 encourage. 우리 2번에 barriers.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일단 니네 88페이지 있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88페이지에 7번에 자, 우리 B번 unfixed에서 on을 떼주고 그냥 fixed만 써야 되고 C번의 expensively는 cheaply 싸게라는 부사로 써주고 자, D번의 collect는 distribute 이거 전부 다 반대말로 들어가 있지? distribute 막 유통하고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니까 모두 다의 반대말로 들어가줘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썼으면 그 다음 것도 내가 여기다 적어줄게. 와. 다 적으세요. 얘들 이렇게 자꾸 적어봐야 돼. 그냥 가만히 손 올리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스펠링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 어렵던지. 얘들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여기는 요렇게 써도 되고, 위에를 요렇게 써도 돼. 두 가지. 네, 빨리 들어오세요. At the rate of부터 이렇게 두 개. 아유, 유찬아, 맞구나. 여기서부터 요거를 요렇게 써도 된다라는 말이지. 난 너를 기다렸기. 자, 근데 그리고 9번에 1번 답. 유찬아 지금 88페이지. 지금 들어온 사람 주위에 88페이지. 1번에 precious. 2번은 commodities. 3번은 predictable.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니네 88페이지까지만 했니? 88, 89한 사람. 있어? 아, 아까 88페이지까지 한 사람 있어. 오케이. 89페이지도 불러줄게. 자, 7번은 뒤에 4를 앞에 2를 붙여줘야 돼. 2, 4 이렇게 돼야 돼. 여기다 적어줄게. 뭐 이거. 잠깐만. 자, 우리 7번에 2, 4를 2, 4로 적어주고, 알파벳 2번에 unnoticing. 요거는 unnoticed로도 바꿔줘야 돼. 이대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적어줄게. 정연우야, 너도 지금 다 적어라. 이거 나 이따 검사한다. 요 구절은 진짜 처음에 많이 나오고, 이때 강조용법은? 아니, 서호야, 왜 이마에다 창문을, 커튼을 치고 그래?
알겠어. 아니, 왜 이렇게 조금 크게 있어? 그 다음에 9번에 A번은 accumulate. 자, 이 B번에 cost. 자, 다 적었으면 이제 우리는 쭉 앞으로 넘어가서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65페이지. 작가님. 보였어요? 꼭좀 풀어봐. 이게 지금 풀어온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풀어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치? 뭘 알아야 우리가 또 푸는데. 자, 우선 우리 65페이지 가면은 대명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내가 독해하다 보니까 애들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으면 대명사를 잘못 찾아. 그치? 이제 우선 얘가 대명사가 뭐야?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게 대명사인데 너희 보통 있잖아. 이제 앞에 한번 명사로 시작하고 나서는 뒤에서 그 명사를 반복을 안 해. 예를 들어 볼게. 오다가 개한 마리를 봤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I saw a dog on my way.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 뒤부터는 그걸 뭐그개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보통 이제 개한 마리를 봤어요. 얘들아 우리 너 얘를 대명사로 뭐로 받아줘야 돼? 얘는 이시잖아. 그치? 그치? 자, 이제 우선 대명사가 앞에 나와 남자 여자를 묻는 대명사는 안 나오겠지. 왜냐면 그 지칭 문제에서나 나와 이 희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이타고 대의를 구별을 해줘야 돼.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 그치? 아니 이슬 쓰세요. 그러면 얘들 밑에다 초등이야? 그거.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그치? 이슨 앞에 나와 있는 단수 명사. 대인은 복수 명사를 받고, 이제 영어는 명사 반복을 잘안 하니까, 그치? 대명사가 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앞에는 명사가 어떠긴데, 뭐, 대로 받으면 안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디스인데, 그걸 갖다가 뭐, 대로 받으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65페이지 맨 위에, 대명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명사 수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지? 자, 아까 얘기했어. 앞에 나온 단수 명사는 it. 복수명사는 대의로 받아줘야 되고 소유격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it로 써야 되지. 우리 there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우리 예문을 한번 먼저 볼게. 자 이렇게 나 있다. 자 with their mechanical system 보이지? 일단 우리 그것들의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사실 우리 얘가 그것들이 누군지 모르잖아. 얘들아 니네 와가지고 이 그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체계가 이러면 그것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치? 뒤에 보면 나와. 그게 뭐라고 나냐면은 The washing machine is one of the most advanced. 이렇게 나왔지. 자, 그리고 일단 우리 one of the는 최상급 복수명사 나오는 거 알지? 복수명사 어디 보여? Example죠.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야, washing machine이 뭐야? 세탁기잖아. 그치? 이 세탁기는 가장, 요거 분사야. 우리 advanced, 그럼 우리 진보하다, 발전하다, 뭐 앞서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바꾸면 진보된. 이렇게 되겠지. 그치? 분사 형용사야. 가장 진보된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겠거든. 뭐의 사례니? 대부분 우리 household appliance를 이제 한 단어로 외워라. household appliance가 가전제품이야. 가전제품. 가전제품의 가장 진보한 형태의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랬거든? 얘들 앞에 보니까 그것들의 기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그랬어. 그것들이 누구야? 예전에 워싱머신이잖아. 근데 워싱머신이 지금 단수 아니니? 뭘로 받아줘야 돼? 대열이 아니라? 1, 7,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수를 일치시켜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 한국말에 대명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명사와 반드시 수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 수일치 문제, 대명사 수일치 문제 엄청나게 나와. 이렇게 그 똑같이 받아줘야 돼. 따라서 밑줄친 대명사의 앞뒤를 살펴보고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찾아서 단수 명사는 it, 복수 명사는 우리 뭐 they 이렇게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어, 이제. 자, 우리 it. 소유격도 마찬가지로 받아줘야 돼. 자, 요거 단수명사. this도 단수명사.
또 단수 명사. 일단 원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 산화가 아니야. 앞에 나온 그냥 우리 특정하지 않은 명사를 받아줘. 예를 들어서 블루 원 이러면 그냥 파란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앞에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얘기가 나와. 그러다 파란 것 그럼 뭐겠어? 파란 핸드폰을 받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에가 뭐 핸드폰들 이러면은 원츠로 핸드폰 그 원으로 받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디스는 별표를 적게. 얘가 당연히 디스는 단수야. 이것이란 단수인데 왜 별표 안 쳐? 너 빨리 별표 쳐. 자, 그러면 디스는 단수인데 사실은 디스는 문장에서 앞에 명사를 받기보다 앞에나 문장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디스가 가리키는 거 쓰시오 모르면 앞에 문장을 봐봐.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 써주면 답 나와. 그치? 자, 당연히 우리 복수 취급하는 거는 they, there, them 하고 자, this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얘들아 너희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디스나 디즈는 수일치도 중요한데 앞에 얘가 뭐를 받아두는지 이런 거 우리 디즈나 디스가 흐름이나 순서 문제 풀때 걔를 찾으면은 우리 앞에는 명사 받아주는 거 이러한 명사들이 이렇게 그 명사가 누군지 찾아주면은 흐름 순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도전은 별표 다섯 개 얻어 내가 설명 크게 칠게. 도전은 뒤에 와서 따로 할 거야. 도전은 앞에 나온 이제 복수 명사랑 단수 명사 봤는데 내가 요거는 이제 다시 대명사 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은 팁에 가볼게. 그런데 얘들아 우리 이시 봐봐 우리 이 그럼 대명사도 있어요. 대명사도 있지만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시 중요한 역할하는 게 뭐야? 가주어, 감옥적어 하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우선은 얘가 잘 봐봐 가주어나 감옥적어. 대명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주어, 감옥적어 있으면 반드시 뒤에 집목적어가 있어야 돼. 집목적어가 그치? 그럼 집목적어가 거의 초보정사나 아니면 대절이 이렇게 남아있고, 내가 저번에 니한테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 보통 가주어 진주어는 구성이 보통이야. 영어는 뭐 얘들아 언어가 100%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보통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면 그때 이제 이시 가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다. 알면 돼.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우리 it is important to 이렇게 쓰면 이때 이제 it은 대명사가 아니라 보니까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면 보통이 가주어, 진주어다라는 거 알면 되겠지? 그러면 얘들 봐봐. 이 이세다가 디스 쓰면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그 가주어, 감옥적어 이밖에 없어. 가주어, 감옥적어 시험에 하면 어떻게 나오냐? 특히 가주어는 시험에 우리 고등학교 시험 많이 안 나오는데 가주어는 영작할 때만 많이 나오고 어법 부분에서는 저번에 선생님이 이제 감옥적어 얘기했잖아? 그 감옥적어 자리에다가 막 다른 대명사 써놔. 뭐 them, 디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가 그때 알려준 Find, make, 우리 believe, consider 뭐 있어 하나 think 주제 그 동사 뒤에 만약에 여기 뭐 투부정사나 대절이 보이고 여기 형용사 들어가 있으면 감옥적어 이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팁을 한번 볼게 이렇게 나 있지 자 we cannot know people's thoughts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나 앞에 잠깐 봐. 여기 보니까 이시 나와 있고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가 있으면 거의가 가주어야, 그치? 그럼 이 자리에다가 디스나 뭐 우리 이런 거 쓰면 안 돼, 덱 같은 거 쓰면 안 돼. 그게 포인트야, 시험 포인트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주어로서 여기가 진주어겠지.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 based on 그럼 이제 분사로 그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니까 아 이때 이는 가주어다. 그럼 저 자리에 디스 tha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 단수지만. 자 밑에도 볼게요. 자 우리 the architecture firm 자 consider 나왔다 오 consider 나왔어 consider the 이시라면 먼저 바로 뭐를 생각하라고 감옥적어인지를 생각해야지 그치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대절이 나와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 중간에 누구 껴있니 disappointing이라는 분사 형용사 껴있지 그러면 이때 누구다 집목적어 감옥적어니까 이 자리에다 뭐 them him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있어 시험에 그렇게 내 절대 못 들어 입밖에 못 들어가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우리 아키텍처 보면 뭐 하는 회사야? 건축회사겠지. 자, 건축회사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면 돼. 이선 해석하지 말고 뒤로 가. 뭘 생각해? 그것을 그랬어. 얘들아, 이 그것이 누군데? 이 친구가 누구를 가리켜? 어머, 얘네 왜 조용한 못해? 건축회사. 왜 건축회사 단수잖아. 그래서 이치로 써줘야지. 그 회사의 디자인이 rejected. 자, 이게 거부당하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우리 감옥적으로 it. 가주어 it 자 이런 거 이제 잘 기억하고 그 자리에 아 단수니까 this를 써도 되겠다 안 되지 그치 입 밖에 못 써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빨리 지금 어디로 풀어야 되냐 이거 뭐야 이거 어디였어 자 우리는 2번을 풀어봐 우리 오늘 좀할게 많다
자, 이번 답이 뭘까요? 이시 이제 왜 이시야? 형, 우리 얘가 내가 감옥된 거야. 자, 뒤에 will이라는 형용사 붙어 있고 뒤에 뭐가 나와 있니? 절이 나와 있지? 우리 진주어 자리에 투부 정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명사들 다 들어갈 수 있어. 뭐 우리 간접 의문문 관계대명사 다 들어갈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대절이 나와 있으니까 감옥적으로 이시 자리야.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우리 디스파이트 품사 뭐였어? 전치사지. 우리 그때 배웠지. 디스파이트에 대한 누구밖에 보다? 명사, 동명사밖에 보다. 자, 여기 보니까 lack of evidence라 명사 9밖에 없으니까 저기 자리에도 all도 쓰면 틀리지, 그치? 자, 해석은 자, 우리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고 얘들아, 뭐를 생각하니 뒤로 가? Aliens. 자, 외계인이 존재하는 게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 그치? 그래서, 아, 여기는 감옥적어니까 댐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감옥적어절에 댐이냐, 이시냐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주어, 감옥적어, 입밖에 못 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뒤에 보니까, 야, 요것도 중요하지. 자, 앞에 봐. 여기서, 여기 뒤에 가다 보면 무슨, 뭐 명사, 이제 뭐, 스 맞추는 거 나오는데, 내가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하다고 한다. 요번에 수능에서도 어법 문제에서 재기대명사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이게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 근데 목적어가 주어와 다른 대상이면 목적격, 동일한 대상이면 재기대명사를 써야 돼. 그래서 저번에 내가 니네 이해 가라고 두 가지 내가 항상 내는 게 있어요. 요걸 한번 쫙 기억을 해봐. 다시 앞에 잠깐 봐. 요거 두 개만 딱 기억을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딱올 거야. 자, 위에 거는 누가 누구를 죽인 거야? 그가 자기 자신을 죽였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무슨 말이야? 자살하다 표현이지. 이 밑에 그랑 주어 히랑 목적어가 재기대명사가 아니라 목적격으로 나왔다라는 건 주어랑 얘가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야. 그치? 그러면 그가 그를 죽였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살인자가 된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재기대명사는 주어가 목적어의 자리에서 반복될 땐 재기대명사 써야 돼. 한번 봐봐. 자, 나는 내 자신 너무 자랑스러워. 그럼 우리 I am proud of, 그 다음에 뒤에 누구 써? Me를 써야 돼? 아니지, 어떻게 써? Myself로 써야 돼. 그렇지, 주어가 내 자신이 지금 자랑스러운 거잖아. 그럼 이렇게 주어 자리에서 목적어 자리가 같은 사람으로 들어가면 재기대명사를 써야 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가 문제가 있어. 우리 그때 내가 한번 니한테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나?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씀 중에 네 자신을 알아라. 우리 뭐라 그래? Know yourself 이렇게 쓰잖아. 잘 봐. 아니, 근데 여기는 왜 주어가 없는데, 노유가 아니라 왜 재기대명사라고? 명령문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얘들아? 명령문 주어는 2인칭이야. 너한테 하는 거지. 우리가 3인칭한테 쳐다도 캬!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는 우선 2인칭 너가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여기는 재기대명사를 써줘야 돼. 그럼 적어놔. 자, 우리 명령문의 뒤에는 재기대명사로 yourself가 와야 된다. 명령문 뒤에는. 목적으로 이렇게 와줘야 돼. 자, 됐어? 그러니까 항상 막다 주어랑 연관해서 동사도 그 주어를 찾아줘야 되고, 왜냐면 주체되는 아이와 연관이 있으니까. 자, 우리 첫 문장 한번 볼게. 이렇게 나왔네. To show his students 이렇게 나왔지. 그의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니? 수학이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하고 뱀셀 보조가 틀렸대. 얘들 앞에 잠깐 봐. 아니, 선생님 주어가 얘가 아닌가요? 얘 아니지. 얘들 앞에 잠깐 봐. 여기가 간접 목적어야, 학생들에게. 됐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을글이란 직접 목적어인데, 얘들 직접 목적어가 지금 뭘로 나와 있니? 주어, 동사, 뭘로 나와 있어? 절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매스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자, 우선은 재기대명사 못 들어가. 그치? 그럼 해석을 해볼게. 그의 학생들에게 뭐를 보여주니? 수학이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 자, 뭐 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지. 그치? 그럼 얘들 주어 수학과 목적어가 다른 사람이잖아. 그리고 주어 여기 수학은 지금 여기 단순히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모로 목적격, 이게 목적격으로 들어가 줘야 돼. 재기대명사 안 돼요. 그치? 얘랑 다른 사람이야. 자, 수학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누구한테? 학생들에게.
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몇 개의 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 Ironically 하고 해서 앞에 잠깐만. 우리 ly부터 있어. 의미 몰라도 쟤 뭐라고? 부사가? 부사지. 지금 부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 전체 수식하고 있지. Ironically가 뭐야? 역설적으로. 아, 우리 아이러니, 되게 아이러니하다 그랬잖아. 역설적으로 학생들하고 주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동사가 없네. 바로 열어주라 그랬지. 어떤 학생들이야? Which the need. 그러면은 필요를 가진 학생들. 자, 어떤 필요니? To concentrate. 자, 우리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되고, 자, 동사가 are야. 입니다. 이렇게 나 있어. 자, the ones가 나인데 우리 아까 원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아주지. 그치?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the ones가 지금 보니까 역설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바로 그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학생들을 다시 쓰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써? 학생들 복수니까 ones, 그럼 그냥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 자, 후부터 가로열게. 어떤 사람들이냐? Who surround?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에 잠깐 볼까? 여기 데미 틀렸대. 얘들아, 이거 뭐야? 지금 여기 나온 거?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치? 얘들아,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잠깐 보자. 얘들아, 얘를 딱 빼고 나면 얘가 선행사가 주어였고, 얘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야. 그러면 the ones는 어쨌든 그냥 3인칭 복수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themselves로 제기대명사로 들어가야. 자, 역설적으로 좀 집중이 필요한 학생들이 바로 그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되겠지. 뭘로 둘러싸? distraction으로. distraction이 뭔데? 주의 산만. 그치?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학생이 사실은 주의 산만하고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까 보면은, 자, 봐봐. 여기 지금 지우고 보면 얘가 주어고 동사고, 자, 목적어 자리에서 다시 주어가 행보지로 들어가야 돼. 자기 자신을 둘러싼다. 제기대명사가 꽤 어려워요. 자, 그럼 우선 제기대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밑에 한번 쑥 봐봐. 이거 우리 초등학교 다 외웠던 거거든? 표 다시 한번 쭉 봐봐. 좀 외워. 어떻게 쓰여지? 우리 막 애들 막다 까먹어가지고 뭐 힘셀프, 히즈셀프 막 이러더라고. 나와 있지? 쭉 보니까 이제 알겠어? 어떻게 쓰는지? 뭐 힘셀프 이렇게 쓰는 거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팁으로 가보면은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야. 자, 명령문에는 주어 유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 유와 동일한 대상이라면 제기대명사 yourself를 쓰던지 아니면 잠깐만, 이들 yourself가 뭐냐? 너희 유라는 우리 그 2인칭이 너라는 자 2인칭 단수도 있고 너희들이라는 우리 그 의미도 있어. 그래서 복수로서 너희들 이렇게 되면 yourself로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yourself, yourself가 다 있어요. 네 자신 그러면 yourself. 네 자신들 그러면 yourself. 이거는 이제 2인칭 복수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유찬아, 교회 왔니? 왜 기도를 하고 있어? 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주어 없어. 자, promise, 약속해라 그랬단 말이야. 누구랑 약속해? 네 자신과. 그럼 you가 없다면 여기 yourself, 네 you를 쓰면 안 되지, 그치? 네 자신과 약속을 해라. 네, 뭘 역설할까? 자, you always relax. 네가 항상 이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거라는 거. 자, 우리 during은 그때 뭐였냐? 전치사였지? 그치? while이 접속사고 뒤에 보니까 이제 길게 나왔지만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는 전치사 자리야, 그치? when full evening after work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일을 끝난 후에 이제 하루 그 저녁 내도록 동안 네가 꼭 휴식을 취할 거라는 걸네 자신과 약속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제기대명사 자리가 돼야 돼. 자, 그럼 우리는 하나를 풀어볼게요. 자, 뭐를 해볼까? 잠깐만. 4번 풀어보자. 자, 답이 뭐야? 모르겠어? 앞에 잠깐만.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선은 뱀인지 뱀셀인지 모른다. 그러면 뒤에 목적격 보호를 찾아봐줘야 되거든? 한번 앞에 같이 봐. 자, 우리 children play 이렇게 괄호 묶어봐. 전치사가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 꾸미면서
전치사 명사가 하는 역할은 부사라 그랬지, 그치? 형용사도 가능해. 여기서 지금 형용사로 앞에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 놀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하면 돼. 애플레이가 놀고 있는 의미거든. 놀고 있는 아이들은 종종은 태권. 우리 태권이라는 게 떠맞다, 이런 뜻이거든. 종종 다른 역할을 떠맞는데. 얘들아, 이런 거지.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야, 너가 선생님이, 내가 학생이야. 이런 다른 역할을 떠맞는데. 지우야, 뭐 하냐? 지우야? 책 보고 있는 거야?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분사잖아, 그치? 분사 보이지? 이 분사의 주어가 누구야? 같을 때 주었잖아, 아이들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주어가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기꺼이 forcing 하면서, 우리 force가 뭐 하는 거지? 막 강요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force, 목적어, 투부 정사야.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강요하는지 우리 몰라요. 만약에 아이들이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주어랑 반복되니까. 댐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뭘 하도록 강요하니? 생각하고 이해, 뭐 행동하게 강요를 하고 그렇게 시킨대. 뭐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 아이들이 놀때 다른 역할을 떠맡는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막 기꺼이 막 강요하는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돼? 아이들이잖아. 스스로를, 스스로가 다른 사람인 척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란 주어가 목적으로 반복되면 재기대명사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막 만든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다음에 우리는 오늘 그래서 뒤에 우리 사실 그 뭐지? 뭐야 뒤가 그 오늘 숙제로 못 나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풀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따 같이 풀면서 한번 볼게. 자, 그다음에 뒤를 보자. 얘들 여기 지금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내가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요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디스나 디즈로 쓰면 안 돼. 앞에 봐. 그러니까 여기 대 도즈로 써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는 아유 뭐 단수니까 디스를 쓰고 뭐를 복수니까 디즈로 쓰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자, 앞에 나와 있는 대상과 같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밑에다 적어. 앞에 나온 단수 명사 대수로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럼 앞에 나온 복수 명사는 도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니네가 이럴 거 아니야? 앞에 좀 설명을 잘 들었던 사람은, 아니, 앞에 나온 단수 명사는 is로 쓰라며. 앞에 나온 복수 명사는 대로 쓰라며. 이게 좀, 어? 근데 왜또 이번에 대과 도주로 바뀌었을까? 얘들아, 앞에 봐. 어떻게 다르냐면, it하고, 뭐, them 이런 것들 볼게. 얘네들은 뒤에 전치사 수식이 안 돼. 야, 얘네 뭐 이렇게 쓰니? 이도부, 대모부 이렇게 써? 안 되지, 그치? 전치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단수 명사는 돼, 복수 명사는 도지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뭐이 뒤에다가 뭐뭐뭐 하는 오부, 블라블라 이렇게 전치사 수식이 올수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이과 대이와 백과 도지의 차이점은 단수 명사, 복수 명사를 받는 건 똑같은데. 이시나 뎀이라는 이런 우리 대명사 뒤에는 전치사가 못 따라 나와. 수식이 안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대시나 도지는 어디에 잘 나오는지 자, 위에 적어. 비교급에서.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을 할때 굉장히 많이 나와. 비교급에서 많이 나와. 아니, 오늘 마지막 수업이야. 어? 정신 좀 차려, 좀. 무슨 수맥이 흐르나? 이거 왜 이래 애들 시들시들 하냐 이렇게. 자, 그래서 우선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앞서 언급한 명사와 동일한 바로 그 대상을 가리킬 때는 있을 거 쓰거나 대를 쓰지만 종류만 다를 뿐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아까 선생님 알려준 대로 알겠지? 자, 있은 뒤에 전치사 수식어구가 없어, 그치? 근데 여기 뭐 대시나 이런 거는 전치사 수식어구가 따라 나와. 자,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첫 번째 문장을 볼까? The Popular Horror Movies 이렇게 보이지? 얘들아, 우리 이제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 스위치 한번 시켜볼까? 앞에 누구 지워줘야 돼? 전치사고 다 지우라고 그랬지? 여기를 다 지워주면 The Popularity가 좋아야. 공포 영화의 인기는, 자, 우리 as, 세모 치면은, 자, 우리 무슨 비교? 원급 비교지? 자, 그리고 앞에 twice가 붙었다라는 거는 대수사 비교고, 그치? 두배더 뭐뭐하다 들어가야 되고, 앞에 잠깐 보세요. 여기 왜 하일리가 아니고 왜 형용사야? 비동사의 보어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하이는 높은, 높게 전부 다 그냥 하이야. 두배더 높아요, 이렇게 나 있어. 뭐보다?
자, 우리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그것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들 앞에 딱 보니까 구성이 똑같아. 호러무비 인기, 만화 영화의 그것.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겠니? 앞에는 더 파퓰러리티거든. 쓰기가 싫어요. 자, 그러면 얘가 단수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단수니까 이시 안 되나요? 왜안 돼? 전치사부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고 누구를 써야 돼? 대수로 써줘야 돼. 그래서 비교급에 정말 많이 나와. 다시 한번 이렇게. The popularity of horror movies. 호러 무비의 인기는 is twice as high as 두 배도 높아요. 뭐보다? 자, 우리 애니메이션의 네, 그것보다 그래도 계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는 popularity를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우리 팁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일단 우리 도즈는 또 어떻게 쓰이냐면은 일단 이걸 꼭 알아. 자, 우리 도즈 후 많이 봤을 거야. 관계대명사에서 본적 있지? 일단 이거는 그냥 관계대명사 관용 표현을 외워라.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하는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도즈가 복수잖아, 그치? 피플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대명사로 쓸 거면 우리 여기다가 얘들 봐봐. 여기도 이제 댐 이런 거 쓰면 디즈 쓰면 안 돼. 그러면 도즈가 복수니까 뒤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복수 동사가 따라 나오겠네, 그치? 근데 니네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조건이 뭐였어? 비동사가 있을 때 같이 빼버리지. 그러면은 비동사를 빼고 나면은 전치사 명사나 분사 이런 아이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예문 한번 볼게. 자, all, those 이렇게 나있네.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발음 묶어봐. 그러면 사실 우리 도즈랑 언더 사이 who are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렇게 who are under the age 이렇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18살 미만의 모든 사람들은 must be accompanied by others. 어른과 동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그래서 우리 아 도즈 뒤에 후가 붙는데 걔랑 비동사가 빠지고 나면 저렇게 전치사구나 아니면 분사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저 자리는 도즈 자리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여기 왜 댐이야? 왜 대이가 안 돼? 왜 대이가 안 돼? 뒤에 전치사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도즈나 데스 써준다. 자, 그럼 이제 너희는 하나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 2번 한번, 1번, 2번. 어차피 나중에 다풀 거니까 우선 1번, 2번만 빨리 풀어. 자, 풀었으면 1번에 20 맞아 틀려? 20 맞아 틀려? 우선 비교급 보이지, 얘들아. 비교급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슨 이렇게 관계대명사 수식 못 받아요. 그치? 뒤에 뭐가 못 붙어? 걔는 그냥 it 이렇게 끝나야 돼. 그럼 우선 이슨 틀렸어. 그럼 가볼게. 자, from this side. 우리 이쪽에서 보면 뭐이 측면으로부터 이렇게 되네. The part of the castle. 이렇게 밑줄 쳐봐. 자, 이 성의 그 부분은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동사가 안 나왔네. 그럼 가로 묶어야지. 자, 우리 여기 뭐야, 위치가?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 수는 선행사에 맞추는데, 여기다 봐봐. 캐슬이 주어야? 아니지. 내가 전치사 지우라 그랬잖아. 누가 줘야? The part지. 성의 그 부분 이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지. 그치? 자, 이렇게 가로 묶어봐. 성의 그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성의 그쪽 부분이 그리고 looks 여기 동사도 이제 단수 취급해줘야 돼. looks lower 돼. 더 낮아 보여요 그랬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 우리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은 대시나 도주로 받아줘야 돼 그치? 그리고 뒤에 수식이 붙었기 때문에 이시 안 돼요. 뭐보다 더 낮아 보이니? 자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쪽보다 더 낮아 보이네요. 어디를? 남쪽으로. 근데 앞에 잠깐 봐. 구성이 똑같지? which face north? Which face the south? 그럼 앞에는 얘를 받아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앞에 선생님이 저기서 주어가 누구라서? The part지. 그럼 누구로 받아야 돼? 대수로 받아줘야지, 그때. 네? 여기 단수 보이잖아. 그래서 비교급에서는 대시나 도주가 정말 많이 나. 그걸 꼭 기억하면 되게 편해. 대시나 도주로 이제 앞에 나온 걸 다시 받아주는데. 뭐 아까 봤지만 지금 여기가 이거 대시냐 도지냐 뒤에 동사가 3인칭 단수니까 이거 대시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 2번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번은 맞지, 그치? 일단 여기는 우리 5번에는 이렇게 대명사가 나와주다. 우리 some of them,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전치사 수시보호가 없잖아. 그럼 도지가 아니라 대모를 받아주는데, 우선 한번 볼게. 자, 우리 many frogs in the jungle에서 끊어보면 우리 are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주어 두고 아싸 어떻게 하라고? 전치사고 주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개구리들이 좋아요. 자, 정글에 있는 많은 개구리들은 a brightly colored, 밝은 색깔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 some of them, 그 개구리들 중에 몇몇은 a poisonous,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봐. 내가 지금 이거는 데모를 하려고 그러니까 2번을 왜 꼽았냐면은 얘들아, 우리 한번 요거 바꿔볼게. 지금 여기 접속사가 보이고, 우리 여기 대명사잖아. 너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누구를 바꿨지, 그때? 기억나? 콤마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우리 콤마를 그대로 지워놓고, 엔드를 지워놓아. 됐지? 자, 엔드를 지우고 나선 대명사 못 나와, 여기는. 왜냐면 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대명사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대문 아까 앞에 누구? 개구리를 받아주지? 그럼 여기다 누구 쓰면 돼? which 쓰면 되잖아. 그렇게 콤마 찍고 some of which are poisonous 이렇게 쓰면 우리 콤마 부분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얘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many of you 불가사 명사 앞에 much를 하는데 니네 many나 우리 그 much는 어렵지가 않아. 자, 근데 이제 밑에 한번 볼게. 자, 여기 한번 예문 봐. 얘들 우리 many 뒤엔 누가 와야 돼? 복수명사, 머치된 단수명사인데,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의가 복수명사 S가 붙어 있잖아, 그치? 자, 한번 예문 갖고 올게. 첫 번째, 자, by days of one and half. 얘들아, 이게 one and half가 얼마큼이야? 한살반 이렇게 돼야지, 그치? 한살 반. 자, 그러면은 한살반 정도 나이쯤에 마틸다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as 동그라미 쳐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급 비교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s, as 사용 원급이 들어가야 돼. 얘네 그럼 절대 비교급 more은 못 들어가겠네. 그치? 자, 근데 이제 원급으로 words가 단어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는 many 자리지. 그치? 그러면 as many words as most grown-ups. 얘가 뭐야, grown-up? 앞에 잠깐만. 이거 분사잖아, grown. grown 어떻게 해석해야 돼? 완료됐네. 다 자란 이렇게 되잖아. 그치? growing은 자라고 있느냐? 그럼 얘가 이게 다 자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명사로 성인들 이렇게 돼야 돼. 성인들.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대부분의 성인들만큼 많은 단어를 알았다 이렇게 되니까, 아, 여기 as 사이에 복수명사 들어갔으니까 many로 바꿔줘야 되고. 자, 우리 밑에 한번 볼게. You may think that 네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 자, 우리 moving a short distance에서 끊어볼게요. 자, 동사 is 나와 있는데 왜 나왔냐? 앞에 딱 보니까 동명사 조언은 이런 볼 것도 없이 단수 취급이잖아, 그치? 우리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is also easy 이렇게 나와있네. so가 누구랑 짝꿍? so 뒤에 누구 기다리고 있다? 잘 기다리고 있다. 여기 보여주겠지. 너무 쉬워서 이렇게 돼요. 너무 쉬워서 you can do it. 너가 그것을 할수 있어요. 그랬거든. 자, 우리 with few effort인데 그럼 요거는 잠깐 정리를 해줄게. 우리 many much는 구분하는데 a few 의미가 뭐야? a few 몇몇이잖아 얘들아. 빨리 적어.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냐니까. 자, 몇몇이. 자, 어가 없는 표는 거의 없는 부정이지, 그치? 근데 얘들 얘는 누구랑 써야 돼? 복수명사랑 써? 단수명사랑 써? 얘는 복수명사랑 써야 돼, 그치? 얘가 few도 복수명사야. 예를 들어봐. 나는 친구가 몇몇 있어. I have a few friends 이렇게 쓰고.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 I have a few friends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의미가 같아. 약간의 라는 지금 우리 단수 꾸며주는 a little 있지. 뭐 약간의 의미죠. 자, little이 얘들아 a little 해서 어가 떨어져 나가고 의미가 뭐라고? 거의 없는. 그래서 우리 이거 부정어 그때 도치할 때 배웠잖아, 그치? 얘네는 뒤에 단수명사 써야지. 돈이 약간 있어. 뭐 어떻게 쓸까?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I have a little money. 그치? 차이점은 어쨌든 few나 없기는 복수명사, little과 little은 단수명사랑 써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를 올라가 볼게. 아까도 보니까 어쨌든 지금 짧은 거리로 이동하는 게 너무 쉬워서 너는 그것을 할수 있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얘들아 effort 잘 봐. effort가 복수 취급을 할 때가 있어. 근데 s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는 우리 little 수식이 들어가야 되겠지? With little, 얘들아, effort가 무슨 말이야? 거의 노력 없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거의 노력 없이도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이제 맨이랑 머츠를 한번 볼게요. 자, 연문합니다. 자, 우리 로봇 앤 애스트로넷. 우리 애스트로넛 뭐 하시는 분이요? 우주? 조종사지, 그치? 자, 그러면은 비행사들, 로봇이랑 우주 비행사들은 사용합니다. 그랬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내가 몇 개를 적어줄 테니까 이건 좀 적어.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아, 뭐 물이나 이런 거는 못 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는 꼭 단수 취급해야 되는 애가 있어. 자, 우리 이퀴먼트. 자, 적어요. 얘가 이거 장비할 때 이퀴먼트 단수야. 얘는 복수명사 절대 못 써. 자, 이퀴먼트. 지금 쓰는 거다 단수명사라는 거야. 자, 우리 에비던스. 증거. Information, furniture. 내가 뭐 쓰려고 그랬지? Evidence, equipment, furniture. 단수명사. 갑자기 생각나. 장비 적어주고 우선. 아, 먹이지. 얘들아, 얘네는 항상 단수야. 알겠지? 얘네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뭐야? 러기즈 지금 내가 여기 쓴건 정말 많이 나와. 그럼 니네가 하나 만들어봐. 많은 정보가 many information이야? much information 이렇게 써야 돼. 뭐지? 이퀴먼트도 정말 많이 나오고. 아까처럼 우리 에포트가 단수로 나왔다 이러면 니네가 이제 아 S가 없으니까 판단을 하는데 얘네들은 죽었다 깨나도 단수 취급밖에 안 돼.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모자라? 자, 그럼 한번 볼게. 이렇게 나 있네. 자, 어쨌든 이게 돼야 돼. 그냥 많은 똑같은 장비를 우주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퀴먼트는 항상 단수니까 얘는 뭐 리를과 얼리를 수식 받아야 돼. 어퓨나 아니면 매니 수식 못 받아.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빨리 풀어볼게. 1번 한번 같이, 1번 한번 풀어봐야 되나? 자, 1번 단 뭐야? 뭐야? 매니지. 나 피쉬 수셀수 있잖아. 근데 피쉬 앞에 잠깐 봐. 피쉬가 단수 복수 모양이 똑같지만 수를 셀수 있잖아. 얘는 그치? 물고기 들 되니까. 그럼 당연히 매니가 수식을 해줘야 돼. 그치? 얘들 모양이 똑같은데, 그럼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하냐면은, 단수면 앞에 어, 비스 이런 거 붙어. 그치? 그러면 어 피쉬 물고기 한 마리, 이 물고기 이러면 단수고, 이런 거 없으면 피쉬는 다 복수 명사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내려가 볼게요. A few, a little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줬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자. Sharks in the early 80,000. 여기서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주어 우리 스위치만 뒤에 지워줘야 돼.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매장들이라는 shops가 주어예요. 자, 우리 1800년대 초기에 이 매장들은 sold 팔았습니다. 이렇게 나 있네. 자, just a little product. 얘들 복수인데 little 수식 받아? A few가 돼야지, 그치? 몇몇의 상품만 팔았어요. 이렇게 되고, Searched부터는 이제 상품을 꾸며주는 전치사 이렇게 수식이 돼. 이제 어떤 상품이야? 고기와 빵과 같은 상품만 팔았습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복수명사 A few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밑에 한번 볼게. 야, 이거 너무 쉬운데? 앞에 이거는 그냥 빨리 풀어봐. A few는 얼리를 해. 뒤에 뭐니?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A little. 그치? A little money. 자, 두 번째, advertisement, S 붙었네? few. changed, S 붙었네? a few. 자, information 절대 수를 못 쓰네? little, 그치, 이렇게 들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니 테스트부터 풀어야 되는데, 일단 우선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여기를 들어가 보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자, 빨리 같이 11번. 자, 얘들아, 이거 적용해 봐야지, 우리. 1번에 A에 이시냐 데미나 나왔어. 그럼 이거 뭐 물어보는 거? 대명사 수일치. 그치? 자, 이제 대명사 이시 누구냐? 데미 누구냐? 이렇게 돼야 돼.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펜드 씁니다. 이제 우리 니얼리 같은 뜻이 뭐였어, 그때? 니얼리.
어머, 얘네 거의라는 부사였잖아. 그치? 얘가 동사구입니다. 거의 유로 캔 어워 사이드가 뭐라고? 저 무슨 표시야? 분수잖아. 그치? 3분의 1이야. 거의 3분의 1의 their lives, 그들의 생활을 asleep. 근데 우리 asleep이 형용사거든. 잠든이야. 잠든 채 우리가 소비를 쓴대. And 그리고 왜 이러니? Until the invention of the electric light bulb 이렇게 보이지? 자, 우리 electronic light bulb가 뭐야? 전구. 그치? 야, 전구의 발명까지 이렇게 나있네. 발명까지는 the darkness of night time 이렇게 나있네. 자, 이 밤시간에 어둠이 주었어요. 누군지 몰라?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이달 잠깐 봐봐. 전구의 발명까지 거의 선택의 기회를 받지 못한 게 누구야? 사람들이잖아. 그치? 사람들이잖아. 그럼 대문을 받아줘. 이게 무슨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야 뭐야? 아니, 내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전구가 없는데 어떻게, 그치? 내가 선택해. 잠자야지, 공부해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전구가 발명될 때까지도 그냥 잠만 자야 됐다는 얘기야. 자, 비번은 너무 쉽지 않아? 그치? 맨이냐, 머치냐, 뒤에 봐봐. Activities. 누구 들어가야 돼? 당연히 맨이겠죠? 자, 얘들 C번에 이시냐, 대시냐. 앞에 잠깐 봐. 앞에 잠깐 봐. 근데 얘들 요건 한번 볼게. 요건 좀 봐줘야 돼. 얘또 전치사 있다고 대서 쓰면 안 되고. 자, 한번 볼게. 예를 들면, 짐, 체육관. 자, 얘도가 주어예요. 그리고 바로 묶어봐. 자, 어디에 있는 체육관이야? 뉴욕에 있는 한 체육관이. 스테이지. 자, 이때 스테이지 뜻이 뭐냐? 기억 안 나? 내가 써볼게. 운동 좀 찾아. 무슨 동사였어? 유지동사, 유지동사. 뭘 유지해? 상태. 상태는 뭔데? 형용사, 그치? 그래서 뒤에 open이랑 형용사가 돼야 돼, 그치? 스테이지가 머무르다가 아니라 열린 채 유지되다 표현이야. 자, 어쨌든 이제 뉴욕에 있는 한그 짐은 24시간, 하루 24시간에 열려 있습니다 표현이에요, 그치? 열어둡니다야. 얘들 그리고 소넷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냥 하기 위해서 so 형용사 부사대가 아니라 얘는 그냥 투부정사를 절로 만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열어두냐면은 these workers. 바쁜 직장인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랬네. 자, 여기 뒤에 대해서 어디를 방문해야 돼? 누구를 방문해? 앞에 나온 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이수로 받아줘야 돼. 그치? 이제 그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언제도 한밤중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앞에 나온 단수명사 받아줘. 이시 되면은 답은 어떻게 들어간다? Them, many, it. 자, 그러면 우리 답은 3번. 이렇게 돼. 자, 그다음 우리 A번 너무 쉬워, 얘들아. 컴퍼니냐, 컴퍼니냐인데 이게 뭐가 차이야? 어를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점. 아, 얘들아, 살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하나만 어를 붙여줘야 돼. 얘들아, 회사 살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어가 들어가줘야지, 이건, 그렇지? 한 회사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예요. 자, B번 어떻게 풀까? 에브리랑 올이 나왔어. 의미는 똑같아. 뭘 보면 풀수 있어? 단수, 에브린 단수 취급이잖아. 올은, 올은 얘들아, 셀수 있는 건 복수, 없는 건 단수야. 그러면 우리 뭐가 맞을까? 올이 맞겠지. 에브린, their banners are. 복수 명사 나와 있네. 그치? 에브린 항상 단수니까 올밖에 안 되지. 그치? 자, C번에 이제 우리 대명사냐, 대기대명사냐. 자, 이거 니네가 한번 풀어봐. 뭐가 맞아? 뎀이야, 뎀셀브즈야? 답은 뎀셀브즈야. 쟤들 앞에 봐. 마케터스 뭐 하는 사람이야? 마케팅 광, 우리 그 뭐야, 담당자들이야. 그치? 사람이야? 그건 나 있으니까 그치? 어떤 사람이냐? Who do no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는 마케터스. 이렇게 나왔네. 자, in their budgets. budget이 뭔데? 예산. 그들의 예산에 충분한 돈이 없는 이런 마케팅 담당자들은 are making,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좀더 경쟁적으로 만든대.
이 사람들이 누구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함으로 해볼까? 사용해서. 뭐를 사용해? Advertising exchange. 광고의 교환을 사용해서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 때. 누구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거야? 스스로잖아. 자기 자신을.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광고를 교환해서 스스로를 더 경쟁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마케터즈를 받아주는 대기대명사 댐셀브즈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스스로 이렇게 돼야 돼. 자, 여기는 정답은 a company, 그 다음에 all, 그 다음 댐셀브즈 정답 1번이 돼야 되고. 자, 또 바로 뒤로 넘어가 볼게. 자, 요거는 이제 밑줄 어법이에요. 자, 3번에 1번 한번 볼게. 얘들아, 여기 offering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첫 번째 뭘 보라고? 동사 잘인지를 봐줘야지. 그리고 나서 분사가 맞게 들어가는지 봐줘야 돼요. 자, 1번부터 볼게. There are numerous stories에서 얘들 우리가 도치 구문인 거 알고 있지? 주어가 누구야? Numerous stories가 주어고 동사는 are. 동사 있네. 그치? 동사 있으니까 offer은 동사로 못 들어간다. 그치? 자, 그럼 해석해보면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랬고. 근데 우리 이 분사는 앞이나 뒤에서 명사로 꾸며주니까 스토리지를 꾸미겠네. 그럼 쌤이 그냥 얘를 갖다가 offering을 해석을 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offering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제공하는. 뒤에 보니까 설명을 제공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 어때? 자연스럽지. 그 지금 1번 맞고. 자, 2번에 가볼게. 마찬가지야. 동사 자리냐? 아니면 준동사 자리냐를 묻는 건데. 얘들아, 우선은 얘가 어디까지 봐줘야 되나 보니까 뒤에 대시라는 접속사 보이면 니네 여기 앞에까지야. 왜냐면 접속사는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보자. 자, 우리 one of the stories, 여기도 얘들아, 봐봐. That is often told. 여기까지 가로 묶어볼게.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맞겠네. 그치? 근데 우리 one of는 어떻게 쓴다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단수동사. 복수동사. 단수동사도 맞지. 그럼 해석을 한번 보면 여기에 주격관계대명사 또 들어가 있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 수도 원에 맞춰준 거야. 자, 그러면 이야기들 중 하나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이야기야? That is often told. 일단 우리 텔이 뭐 하는 거야? 말하다. 그러면 걔가 수동이 되면 듣다가 되겠지. 그러면 종종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돼야 돼. 종종 들리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says tha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사 자리도 맞고 원 뒤에 단수동사도 맞게 되어 있어. 자, 3번에는 이제 are 나와 있는데 우리 대어리 이제 대어라 구문이야. 그럼 이건 뭘 보라는 거야? 여기가 is냐 are냐를 봐줘야지. 주어랑 수가 맞는지. 주어는 당연히 뒤에 있겠지. 뒤에 보니까 자 우리 count choice beliefs 이렇게 붙어있네. 수많은 믿음들 are 맞지 그러면? 자, 4번은 뭐 물어보는 거야? 대명사 수일치 물어보는 거야, 소유격에. 근데 요거는 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왜 이러니, 이거 자꾸? 잠깐만. 자, 여기서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그치? 여기서부터. 자, 우리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fear, 두려워합니다. 동사도 나와 있어. 자, 뭐를 두려워해? 자, 지금 바오밥스 파워. 얘들 바오밥 나무 알지, 그치? 이 바오밥의 어떤 힘을 두려워한대. 그리고, one of its beliefs가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얘들아, 아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바오밥의 힘을 두려워하고 여기가 누군지 몰라. 나 그냥 그들랄게. 그들의 믿음 중 하나는, 그들이 믿는 것들 중 하나는 anyone, who가 나 있어요. who부터 가로 열어.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치? anyone이 주어자를 나면 어떻게 속해야 돼? 누구든지. 단수 취급이야. picks its flowers. 그 꽃을 따는 누구든지. will be eaten. 자, 우리 미래 조동사에 이렇게 수동태 나 있다. 뭐에 의해서 잡혀먹게 될 거래? 사자에 의해서 잡혀먹게 될 거래. 그럼 얘들아 볼까? 야, 그 꽃을 따는 누구든지 사자에 의해서 잡혀먹을 거야 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야? 이 사람들이잖아.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잖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인치가 아니라 대열로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리고 앞에 잠깐 보세요. anyone who 하나를 뭘로 바꿀 수 있지? 선행사가 애니언요 관계대명사 후면 whoever 얘가 이거 복합 관계대명사 whoever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아 니네 배웠던 거다 얘가 그치. 자 그다음에 속대 밑줄이 쳐져 있는데 앞에 딱 보니까 얘가 동사는 맞아 have been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 수동구조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have been soaked냐 have been soaking이냐. 이거는 과거분사가 맞냐 현재분사가 맞냐야. 그럼 주어를 찾아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 만약에 if you drink water, 네가 물을 마시면 이랬어. 자, in부터 가로 열어. In it, the seeds have soaked 가로 닫을게. 얘들아, 선행사가 누구야?
이거 관계대명사잖아. 앞에 명사 월월이겠지, 그치? 그 월월아 왜 in이 붙어 있어? 뒤에 선행사가 in the water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야, 그치? 물 속에. 어떤 물을 마실까? 바오밥의 씨앗들이. 속이 무슨 뜻이야? 속 의미부터. 쏙 담그다야 돼. 쏙 담그다. 이 담그다야.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씨앗이 담그고 있는 거야? 담겨진 물이야? 씨앗이 담겨진 물이겠지. 그러면 여기 속도가 맞지. 그치? 그럼 해석해보면은, 자, 씨앗이 담겨진 누군가가 물을 마시면, you will be safe. 너는 안전할 거야. 뭘로부터? 악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 수동구조는 맞아. 어쨌든 태를 봐주려면 얘들 주어를 찾아줘야 돼. 주어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자 우리 씨앗이 물에 담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속도로 들어가는 게 맞고. 아나 이거 오늘 그거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냐. 얘들 그 어쨌든 오늘은 좀 쉬는 시간 없이 가자 우리. 미안. 얼굴 표정들이 안 좋구나. 할수 없다. 잠깐만 이거 그다음 왜 이렇게 안 들어가니. 잠깐만 여기 좀 불안정해서 뒤에 너희 푸고 있어봐 밑에 거자 우리 1번에 have heard의 밑줄이 쳐져 있지 그치 앞에 봐 얘가 근데 앞에 조동사가 붙어있다 must가 그럼 이걸 뭐를 물어보는 거야 원래 우리 조동사는 누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는데 have pp가 올때 조동사는 어떤 의미가 돼? 과거가 돼 그치 그래서 must have pp 그러면은 했었으면 틀림없다야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지금 하면 틀림이 없다냐? 과거에 했었음이 틀림이 없다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첫 문장부터 읽어봐야 돼. 자, put on your jacket and coat or your hat or coat. 앞에 잠깐, 앞에 명령문이네. 자, 명령문 뒤에 or 쓰면 의미가 뭐야? 다 배웠잖아. 명령문 end.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명령문 or.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 이제 뭐래? 야, 모자랑 코트를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감기 걸릴 거야. 이런 얘기. 아니면, Take off the wet clothes before you catch cold. 자, 지금 야, 너 감기 걸리지 전에 젖은 옷을 벗어라. 이렇게 이런 말 돼. 자, 너는 이러한 표현들을 들어보면 틀림없다. 들어봤음에 틀림없다. 들어봤음에 틀림없을 거야. 과거에 대한 추측. 지우야, 너 귀에 지금 콩나물 나온 거야? 뒤에 콩나물 떴잖아. 자, 그럼 우리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1번 맞지, 그치? 저 콩나물 잘하잖아, 거기서. 또 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 그럼 2번을 가볼게. 일단 이시 나와 있네. 이시 나와 있어. 근데 앞에 동사가 뭐야? 딱 보니까. 메이크 동사잖아. 우리가 누구 의심해야 돼? 메이크 뒤에 이시 나오면. 감옥적으로 의심해야지, 그치?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형용사도 보여요. 넷절해 보이네. 가능하지, 얘들아, 그치? 아, 우리 make, consider, think, believe, find, 이시 보이면 첫 번째 감옥적어와 맞냐? 그럼 여기 지목적어 보여. 초보정사나 대절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형용사 딱 박혀 있단 말이야. 그럼 감옥적어 입 맞지? 근데 우리 이렇게 얘들아 동사를 갖다가 does make 이렇게 하는 게 뭐라 하는 거라고? 동사? 강조야, 그치? 그거는 정말로 만들 거야. 뒤로 가봐. 뭘 만들어? 네가 감기 걸리는 것을 더 가능성 있게 만들 거야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니네 likely 형용사다. 알겠지? 그래서 아 이건 감옥적어 자리 이시 맞구나 이렇게 나 있어. 3번은 볼 것도 없는데. 아까 내가 도주 후 뭐뭐 하는 사람들 알려줬지? 그치? 맞잖아 도주. 듣지 않는 사람들. 여기다 뭐 디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얘들 대의도 못 쓰지. 도주 후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아까. 자 4번에 보니까 도잉해 보이는데 얘들 우리 why 접속사 아니야? 맞지? 그럼 뒤에 누가 와야 돼, 원래는? 주어 동사가 와줘야 돼. 그치? 근데 우리, 자, 한번 적어볼게. while이나 when, 그리고 all the other 같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 요절 뒤에 주어 동사 빼고 분사만 많이 붙어. 분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가 붙던지, 과거 분사가 붙던지, 이렇게 많이 붙어요. 그치? 뭐, 우리 이제 잠자는 너 why sleeping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선은 while에 분사가 올수 있는데 분사는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과거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해야지. 그 while인지 뭐라고? 하는 동안. 그치? while pp는 된 동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나 그냥 doing도 없고 해볼게. 이것을 하는 동안. 맞지? 이것을 하는 거니까. 이것을 된 동안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이것을 하는 동안. 그러면 현재 분사 자리가 맞아. 그리고 현재 분사는 보통 이렇게 목적어 붙어 있고, 과거 분사는 목적어 없어. 목적어 붙어 있으면 이건 현재 분사다라고 알면 돼.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 가볼게. 유가 되어 있어요, 밑에. 그럼 얘들아, 갑자기 유에서 문제를 낼게 뭐겠냐? 유가 주어 자리도 안 나있고. 재개대명사냐, 아니면 그냥 대명사냐, 문제야. 유가 낼게 뭐가 있겠어. 그치? 근데 앞에가 얘들아, make sure 명령문이잖아. 그럼 쟤 누구로 바꿔야 돼? yourself가 돼야지. 그치? 명령문 주어가 유가 있는데 어떻게 목표가 다시 유가 되냐? 이건 yourself가 돼야지. 따라서, 자, 얘들아, 우리 힙, 무슨 동사라고? 유제동사 뒤에 형용사 따라놔야 돼. 그치? 반드시 네가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해. 어떨 때? 추운 날씨 동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넘어가 볼게. 얘들아, 혹시 그 뒤에 빠진 부분은 선생님 녹화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거는 꼭 확인해. 내가 오늘 정말 난다 나가려는 어떤 그 의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갈지 몰랐다. 자,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해볼게. 자, 1번에 보니까 얘왜 이렇게 자꾸 만화 안 되냐? 얘들아, 니네 저 선생님 이거 저거 잠깐 맞추는 동안에 거기 1번 2S 그 맞는지 찾아봐. 먼저 문제를 파악해야 돼. 2S 동사 자리냐? 아니면 준동사 자리냐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까요? 얘들 우리 첫 문장부터 봐야 되겠다. 한번 볼게. 자, 우리 before Scott Adams became the creator of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mic strips 하고 우리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나와 있지, 그치? 이제 우리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다 있으니까 뭐 우리가 문제될 게 없어. 자, 우리 Scott Adams가 되기 전에 이렇게 됐네. 뭐가 돼? 창작자가 되기 전에 되지, 그치? 뭐의 창작자냐? 가장 성공한. 얘는 우리 코믹 스트립스라는 게 그냥 만화책이야. 만화책의 창작자가 되기 전에. 뒤에 보니까 우리 올타임 났어. 올타임의 뜻이 뭐야? 모든 시간이야? 그게 뭐야? 역대. 역대 가장 성공한 만화책 창작자가 되기 전에 he decided to write. 우리 decided 된 소문장사지? 그가 쓰기로 결심했어요.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쓰다하고 뒤에 투가 붙었어. 얘들아, 쓰다의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거기가 편지야. 이제 편지를 누가 할 때? 패시디 잭. 잭 패시디한테 쓰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콤마를 한번 건너뛰어 보고 여기에 before이 접속사로 쓰여 있는데 그가 하고 여기 동사가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 뒤에는 동사가 못 들어갔지, 그치? 우리 콤마 건너뛰고 보면 어쨌든 그는 잭 캐슬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준동사 자리야. 우리 에스크 포리 뜻이 뭔데? 요청하다야. 그럼 그냥 투부정사 해석해볼게. 요청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는 솔직히 동명사 아니면 동사 원형이 자리 들어가야 되는 자리 빼놓고는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가능하겠지. 어쨌든 준동사 자리가 맞잖아. 동사가 있으니까. 요청하기 위해서. 자, 뭐를? 그의 조언을. 뭐에 대한 조언이니? 자, 우리 becoming a cartoonist, 만화가가 되는 그의 조언을 좀 요청하려고 잭 캐슬에게 글을 쓰기로 결정했대. 근데 우리 콤마 한번 볼게. 누군가 봤더니 동격이야. 잭 캐슬리가 누구냐? 한 TV쇼의 호스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번엔 어폐 밑줄 쳐졌으면 뒤에가 복수명사인지만 찾아주면 되지. 그치? 아까 우리 어폐는 복수명사 꾸미니까. 뒤에 보니까 weeks 복수명사 되어 있네. 그러면 몇주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고. 자, 3번에 receive 밑줄이 쳐졌는데 얘들아, 우선은, 얘가 동사냐? 이거 따져줘야 되는데, 앞에를 잘 봐봐. 앞에 뭐가 보여? 전치사가 보이잖아. 그치? 우리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와줘야지. 그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좀더 이른 거부를 받는 것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돼? receiving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4번엔 discouraged 밑줄이 쳐져 있고, 앞에 동사가 얘들아, 우리 become 동사거든? become, get, grow의 공통점 말해봐. become, get, grow. 뒤에 형용사 나온다 그랬잖아. 상태 변화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건 분사 문제인데, 요렇게 ED로 나왔다라는 거는 주어가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지. 우리 discouraged 된게 뭔데? 낙담 된 거잖아. 그치? 캐스에디가 낙담이 된 거니까 맞게 써야지. 주어가 사람이면 ED 나와줘야 돼. 자, 5번에 애니에 갑자기 밑줄 쳐져 있어. 그럼 일단 우리 애니가 쓰임이 어디 쓴다? 부정문. 앞에 without이 전치사가 없이라는 부정의 의미니까 애니 가능하지. 그치? 부정. 썸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밑에를 여기, 앞에 봐. 얘들아. 얼마 시간이 안 남았잖아. 자, 우리 A에 대의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일치 문제야. 대명사 수일치. 대의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볼게.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자, 저건 이따 써볼 거고. One cause. 한 가지 원인은 입니다. 이렇게 나 있어. 대신 나 있지?
자, 콤마랑 콤마 이렇게 건너뛰어봐. 그러면 대절 뒤에 주어가 얘예요. Increasing on employment 이렇게 주어. 네, 분사 형용사잖아, 그렇지? 분사 형용사니까 뒤에는 unemployment란 명사를 꾸미네. Increasing 어떻게 해석해? 증가하는. Unemployment가 뭐야? 실업. 실업이야, 얘들아. 직장 없는 거. 증가하는 실업이 동사 말이다, 그렇지? 남겨뒀어요. 남겨두라. 앞에 봐. 그러면 또 좀 적어볼게. 얘가 이제 이렇게 목적어 나고 뒤에 누구 나와줘야 되네? 형용사. 그때 내가 알려줘야 리브가 남겨두다 그러면 어떤 걸 남겨둬? 나좀 내버려둬. 나좀 혼자 남겨둬. 형용사 온다 그랬지. 그치? Leave me alone. 이렇게 해서. 자, 그 leave people 뒤에 이렇게 분사 형용사 나와있어. 사람들이 느끼게 남겨뒀어요.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Financially insecure 나와 있고, 얘들아, 우리 감각동사도 이렇게 형용사 온단 말이야. Insecure, 불안정한이랑 형용사 나왔는데, 형용사 누가 수식해? 부사. 그치, 이렇게 부사가 뒤에서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느끼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어요. 이렇게 나 있는데, 대를 해석할게 그대로. 어떻게 하기로? Have fewer children. 얘들아, 우리 표현을 복수명사 꾸며. 아이가 더 적게, 더 적은 아이를 가지고로 결정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더 적은 아이를 가지고로 결정한 계기가 누구야? 앞에 나? 사람들이겠지. 아, 이제 실직을 해서 불안하니까 아이를 더 적게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럼 대의 맞지? 그리고 앞에 잠깐 봐. 얘들아, 접속사 대명사 나와 있네. 접속사 대명사. 우리 대의는 앞에나 명사를 받아주네. 연필 들어. 접속사 지워볼게. 됐지? 대의 누구로 바꿀까? 후. 접속사 대명사는 콤마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를 콤마 후 이렇게 바꿔줘. 똑같은 문장이야. 자, 비번에 아더는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얘들아, 우리 아더의 뜻이 뭐지? 아더. 다른이지. 얘들아, 아더는 복수명사로 써야 돼. 다른 사람들, 다른 책들. 근데 뒤에 보니까 커즈란 단수명사밖에 없네.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우리 아더의 단수가 누군지 알아? 언아더이야. 얘들아, 언 플러스 아더이에요, 이거. 언이 하나라는 의미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돌 앞에다 언을 붙여주면 또 다른 하나에서 아돌의 단수가 어나돌이에요. 그럼 어나돌 써줘야 돼. 어나돌 이제 커즈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시번에 대신 나왔어. 앞에 봐. 앞에 봐. 시번에 대신 나왔는데 문장 딱 보니까 앞에 뭘 됐나? 근데 비교급이네. 아까 선생님이 비교급에서 대신아 도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앞에 나온 명사 받아준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요걸 찾아줘야 돼. 대신.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면 돼. 자, 우리 더, 이게 뭐니? 썰드니? 자, 세 번째 이유는 is that. 자, 볼게요. 어디였냐? 니네 한번 찾고 있어봐, 맞는지.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유는? 자, 여성들, 근데 어떤 여성들이야? 오늘날 여성들이 하프 잡스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왔네. 그치? 아웃사이드 홈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집 밖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상으로 그랬거든. 과거에 있는 대보다 대신 누군데? 과거에 있는 대보다 오늘날 여성들이 집 밖에서 직업을 더 많이 갖고 있대. 여성들이지, 그치? 지금 얘들 오늘날 여성들과 과거 여성들을 비교해 준 거잖아. 그럼 우리 여성들이 복수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도지가 돼야지, 도지. 그치?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치? 자, 디본 이제 재기대명사야. 이셀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because of this change. 우리 because of 전치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뒤에는 명사구밖에 못 걸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정부가 head to force. 자, 우리 force가 아까 뜻이 뭐라고? 강요하다. 우리 어떻게 써? force, 목적어, to 부정사야. 그럼 정부가 강요를 해야 했습니다. 이랬네. 이제 뭐 하도록? accept the reality. 자,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있어. 자, 뭐의 현실이냐? Lower birth rate in the country. 이 국가의 저출산율의 현실을 받아들이도. 얘들아, 정부가 지금 누구한테 이 국가의 저출산율을 받아들이세요라고 강요할까? 자기 자신한테, 정부 자신에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받아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앞에 정부밖에 없잖아. 그럼 이 주어가 목적으로 반복돼. 이 셀프가 맞게 돼. 자, 스스로를 자,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우리는 위에 말을 하나 영작을 해볼게. 자, 밑에 보니까 조건이, 자, lower than birth rate, Italy's other country를 활용하고,
대도부나 도조부 중에 알맞은 것을 하나씩. 그럼 이제 그 비교급에서 대도부는 앞에는 단수명사, 도조부는 복수명사겠지. 매니얼 워치 중 알맞은 거 하나를 함께 사용하고 열한 단어로 쓰래. 자, 그러면 니네 한번 쓰면서 한번 봐봐. 우선은 선생님이 한 1분 줄게. 써봐. 자, 그럼 한번 써볼게. 주어가 이탈리아의 출생율은이 주어네. 그럼 어떻게 써? Italy 그대로 Italy's 이렇게 쓰면 되겠지? 출생률 어떻게 써야 돼? First rate. 자, 주어 썼으면 동사로 가야 돼. 뒤에 보니까 낮다라는 얘기는 이제 비동사랑 낮은을 써줘야 되겠지. 그치? 자, 우리 일단 요 주어 단수니까 이제. 자, 낮다 어떻게 쓸까? 자, 더 낮다네요. Lower than.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썼어. 그치? 다른 나라의 출생률보다 써야 돼. 그럼 얘들 여기가 보니까 birthrate가 출생률을 이제 다시 받아줘. 대도부가 맞아, 도조부가 맞아? 단수니까 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대로 다른 나라 other countries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 대시 받아준 게 다른 나라의 국가의 출생률인데 다시 쓰기 쓰니까 대수 쓴 거야. 그치? 얘네보다 더 낫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네. There are many other countries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 열한 단어 만나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단어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자, 얘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어쨌든 수요일까지 답지랑 그리고 그 뭐냐 그 오늘 서술식 오간을 올려줄 거고 여기 답지랑 뒷부분에 그 내가 오늘 수업을 하려던 부분이 몇 개가 있어. 그몇 개를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꼭 공부해야 돼. 알겠지? 근데 그래야 우리가 또 그게 좀 이렇게 이어지지. 아 이제 끝났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돼. 자 오늘 꼭 집에 가서 문제 풀어봐. 이거 나머지 문제 풀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지금까지 수고했다. 꼭 정규 시간에 배운 거잘 이렇게 활용해서 좀 문제 풀어봐. 서 오늘 꼭 문제 풀어오기. 지우 문제 가져와봐. 오늘 약속했잖아.